목베개를 베고 주무셔요? 다 왔어요. 귀엽게 기능성 우유 같이 생겼어요. 물을 이렇게 적셔주는 거예요. Simply fill the vessel with water and put it on. That's all. No refrigeration or added chemicals required. And thanks to a proprietary dry evaporator.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볼게요. 네. 여기 구멍에 물을 넣을 거예요. 오, 시원해. 진짜 시원하다. 물 닫고. 페퍼가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려요. 먹을 건 아니지만요. 페퍼가 기다려요. 자, 앉아보자, 페퍼야. 자. 되게 시원할 것 같아. 응? 페퍼 시원해요? 오. 목베개를 베고 주무셔요? 다 왔어요. 브랜디가 쿨조끼를 입고 산책 나왔어요. 얘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얘들 몸에 직접 물이 닿는 게 아니라 이 조끼 자체를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손 넣으면은 진짜 시원해요. 이게 3일 정도는 지속된다고 하거든요.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간단하게 산책만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앤디 지금 공원에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바로 집에 가려고요. 집 근처인데 이렇게 더 잠깐 걸었는데 너무 힘들다. 안 돼, 너 죽어 힘들어서. 너 힘들어서 죽어. 앤디, 앉아. 물 줄까? 자. 물그릇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이거 똥봉투로 쓰려고 가지고 나온 봉투인데 여기다 이렇게 물 줘요. 엄청 유용해요. 잘 마시네. 에어컨은 지금 틀어져 있고요. 대리석 매트에 젖은 수건 깔아놨어요. 브랜디 일로와. 일로와. 앉아. 너 앉아. 브랜디 앉아. 알지. 아이, 더워. 살얼음을 띄운 냉수 한 잔. 공놀이 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, 그러면? 공놀이 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, 지금 이렇게 더운데? 가만히,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더운데, 그죠?